인터넷 연결을 잠시 끊어야 할 때 랜선을 뽑는 것이 가장 쉽고 간단하죠. 그런데 본체가 책상 밑에 있거나 강의실 책상처럼 열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 랜선을 뽑는 게 쉽진 않습니다. 또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뽑을 랜 케이블 자체가 없고요. 그럴 때는 네트워크를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 네트워크 연결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엔터를 칩니다. 여기에서 이더넷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마우스 우측 클릭을 하고 사용 안 함을 클릭하면 인터넷 연결이 끊깁니다. 인터넷 연결이 끊어지면 아이콘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터넷에 다시 연결을 하고 싶으시면 아이콘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사용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잠시 기다리면 여기 X 표시가 사라질 거예요. 참고로 저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3개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 1개 또는 와이파이 무선까지 2개가 있을 겁니다. 저는 VMware라는 가상 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일반적인 PC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을 끊으실 때는 이더넷이라고 적혀 있거나 무선 연결이라고 적혀 있는 어댑터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선 연결, 와이파이는 노트북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데스크탑 같은 경우도 무선 랜카드가 꽂힌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별도로 구매해서 USB에 꽂아놓은 경우도 있어요. 저도 필요할 때마다 무선 랜카드를 연결 중인데 실제 보여드릴게요. 자, 연결을 하니까 이렇게 와이파이라는 장치가 잡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와이어리스 랜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이더넷 쪽이 이렇게 회색으로 변해 있고 와이파이 쪽에 녹색 안테나가 들어 있다면 와이파이에 연결이 된 상태니까 이 와이파이 아이콘 위에서 우측 클릭을 하고 사용 안 함으로 바꿔주셔야 인터넷이 끊깁니다.